이수진 의원, 이동훈 여권 공작설, 본인 사건 물타기 말아야. 일부 보수 언론이 잘하는 것중 하나가 달을 보라 했더니 손가락만 보는 것입니다. 교묘히 사건의 본질은 가리고 자신들이 구미에 맞게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행태가 딱이 모습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쏟아낸 여권 공작설입니다. 언론이 자신의 범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철저하게 고려했습니다. Y가 누구인지,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이전 논설위원이 소상하게 밝히면 간단한데 딱 잘라 밝히지 않는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작 정치 주장을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청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무마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믿었다면 그 순진함이 안쓰럽고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면 폭로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본인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자작극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마디 더 보태면 윤석열 전 총장 측도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든지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니 운운하지 마십시오.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윤전 총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던 일입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지만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권 남용을 주도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부디 자중하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